홍아 홍당무 친구들 반갑습니다. 홍타쿠 TV의 홍타쿠입니다. 지도리.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요, 바로 나루토 피규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스케와 또 이타치 같이 있는 콜라보 피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사는 CW사에서 나왔고요, 예약가는 36만원에 예약을 받았습니다. CW사 이 다음 후속작으로 페인하고 코난이 나오는데 그것도 나중에 나오게 되면 한번 리뷰할 수 있게 되면 좀 좋을 것 같고, 오늘 제품 또한 또 ASL 피규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아트박스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트박스는 전체적으로 검은 색깔에 좀 그렇게 크지 않은 아트 박스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쪽에는 CW사의 마크가 측면에는 들어가져 있고요, 카툰 월드라고 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흙과 백으로 이런 효과를 준 이미지 사진 들어가져 있고요, 측면에도 서지 스튜디오라고 좀 적혀져 있습니다. 후면에는 우체할 쪽에 마크, 부채 마크와 또 한문이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스케는 아시는 분들 있더라도 이타치는 모르시는 분들 좀 많기 때문에 이타치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나루토의 등장인물입니다. 우치하 사스케의 친형으로 사스케와의 터울은 나이 5살입니다. 사스케의 어릴 적 기억에는 굉장히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였고 닌자로서의 능력도 뛰어나 사스케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사스케가 7살 때 사스케를 제외한 우치하 일족을 전부 죽여버리고 나뭇잎 마을에서 탈주, 범죄 조직 아카츠키에 들어갑니다. 일족을 몰살한 이유에 대해 묻는 동생에게 자신의 그릇을 시험하기 위해 일족에만 얽매여 있기 싫어서 이라고 했으며, 자신을 쫓아 오던 동생에게 죽이고 싶으면 날 원망하고 증오해라 라고 말합니다. 나루토 초반에는 이제 사스케가 이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이타치를 막 쫓아다니면서 누구와도 못 어울릴 만화에서 이런 모습들이 좀 표현이 되어지는데, 좀 후반 들어지면 이타치의 본 모습들이 나오면서 진짜 이타치가 어떤 임무 때문에 정말 나뭇잎 마을을 사랑해서 동생을 사랑해 동생마저는 죽이지 못하고 사스케 용서해라 이러면서 이 말을 이렇게 해줬던 딱 그 느낌이 나는 이타치입니다. 이타치와 사스케와 같이 있는 이런 피규어는 또 새로운데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언박싱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조이 피규어 라이프 야치돌이. 내부 구성품은 1층에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베이스가 우치하 이타치의 마크가 들어가 좀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타치의 본체 그리고 헤드는 따로 결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케가 보여지는데 사스케는 완전 일체형 보여지고요, 헤드까지 결합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타치는 헤드는 따로 들어가 있는데 와, 이렇게 너무 잘 나온 헤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타치의 헤드 너무 잘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 좀 특이한 점으로는 까마귀와 매 이렇게 두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까마귀는 이타치의 정말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 같고 까마귀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스케의 상징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스케는 매를 좀 표현을 해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럼 내부 구성품을 꺼내서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조이 피규어 라이프.
네, 지금까지 CW사의 이타치와 사스케 완벽한 형제를 좀 본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시면 붉은 색깔 느낌의 돌에 뭔가 아마테라스를 쓴 듯한 느낌의 불꽃 표현들이 좀 있어지고요. 우치아 일족의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들은 사스케는 주인을 좀 이렇게 까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이타치는 만화가용 사준안을 쓰고 있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타치 같은 경우에는 까마귀가 두 마리가 있는데 팔에 앉아있는 거 그리고 나무에서 뭔가 착지하는 듯한 느낌의 역동적인 까마귀 두 마리가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스케 쪽에는 이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힘차게 도약하는 듯한 느낌의 뭔가 매를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까마귀와 이 매 사이에서도 뭔가 팽팽한 신경전 같은 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이뻤고 이타치는 좀 심플한 느낌이 좀 들어지지만 사스케가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라든가 눈동자 얼굴까지 잘 나온 듯한 프로모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41cm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폭이 한 29cm 정도, 넓이도 한 30cm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W 사스케와 이타치 같은 경우에는 예약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36만원에 예약을 받았고 이번 영상 또한 ASL 지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피규어 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보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조이 피규어 라이프 치더니 크으.